많이 바르지 않고 하루 종일 책임져 줄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제가 공들여서 화장했는데 회사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지워지거나 그 칙칙한 다크닝 때문에 고민인데 그거를 간편하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화장 방법이 궁금해요. 하루 종일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좀 선호하잖아요. 우리가 왜 다크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일단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이스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촉촉한 제품보다는 파우더리한 제품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기능이 다 섞여져 있는 올인원 제품 비비크림을 바를 건데요. 이렇게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제품을 바르실 때 가장 큰 팁은요, 빠르게 발라주세요. 굳이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중복적으로 안 발라주셔도 돼요. 지속력 좋게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트한 타입은 빠르게, 피드하게 이렇게 두드려서 텐션을 줘서 발라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좋거든요. 밀착력도 높일 수 있고 두껍지 않게 하루 종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팁이겠죠. 틴트 제품을 이용해서 립 메이크업을 먼저 하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한테는 특히 좋은 게 립 메이크업을 먼저 해놓으면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에 좋거든요. 틴트 제품을 바르실 때는 너무 입술 전체에 바르시는 것보다는 입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꽃잎이 묻은 것처럼 발라주시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겠죠?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제품을 블렌딩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바르시고 바로 얼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발랐을 때는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손등에 한번 블렌딩을 해주세요. 가볍게 블렌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 때는 애플존 가볍게 발라주시고 살짝 뒤로 빼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보송보송한 블러셔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거운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톤 정리만 해줄 거예요. 내 피부톤 같은 컬러의 섀도우를 그냥 선택하셔가지고요. 가볍게 눈두덩이 위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 부분은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 부분이 약간 있어야 눈도 좀 커 보이고 눈 밑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발라주시는데요. 하이라이트를 하실 때에는 너무 뒤쪽과 너무 앞쪽은 꽉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눈이 커 보일 수 있고 뚜렷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생략하고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손이 많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뷰러를 탄탄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눈썹 끝에 부분만 마스카라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아이라인을 생략했기 때문에 동공 부분은 한 번씩 더 터치해주시면 아무래도 동공 부분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눈매가 좀 더 선명해 보이고 초롱초롱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고도 눈이 커 보일 수 있는 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언더 점막 쪽에 동공이 있는 부분만 살짝 가볍게 터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그냥 턱 하고 바르시면 자칫 너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사용량을 덜어내 주시는 것도 바르실 때는 눈썹 앞머리를 세워주신다고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송보송한 피부에 보송보송한 블러셔. 전체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매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송보송함이 있지만 좀 촉촉한 입술의 마무리로 글로스 하나를 이용해서 화사하게 마무리해 볼게요.